제가 또 중학교 2학년 때가 또 냉장고 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도 몰랐죠. 배가 아프니까 병원 가서 냉장고 빼고 또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장애 환경에 의해서 그 독소로 인해서 그 냉장이 우리 어떻게 보면 정화조잖아요. 그걸 없애버렸다는 자체가 장이 그만큼 차가워졌고 독소로 인해서 몸이 계속 나의 유전적인 요인을 계속 만들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과자도 많이 좋아했었고 몸에 장이 안 좋으니까 어릴 때 과자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여름이 다 했잖아요. 다 보초로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근데 그랬던 나중에 또 변비약도 많이 먹고 일반 시중에 변을 보게 이게 본능이잖아요. 결국은 여기 막혀있는 게 엄마네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게 막혀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락실, 뭐 드프락스, 또 여러 가지 차전자피 똥을 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내오다가 극심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2년 전이죠. 결혼을 오래 했지만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게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우리의 장은 단번에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해 오면서 쌓여왔던 게 어느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에 모든 병들이 장이 다 굳어버린다는 걸 느꼈던 게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으면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면서 가슴도 이게 우울증이 오면은요. 잠도 안 올 것이며 심장 두근거리죠. 진짜 이게 사람이요. 자다가 화병 속이 처벌한다는 말이 그런 말에서 나오는가 봐요. 자다가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걸 10달 동안 하게 되니까 공황장애 쓸데없는 이제 걱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오면서 밤새도 오줌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또 이래서 자살 시도더라고요. 왜냐면 삶이 그게 의욕이 없다 재미가 없잖아요. 몸이 아픈데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람 안 겪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는 또 애기를 가졌어요. 애기를 놓고 난 뒤에 또 산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막 시려운데 이게 시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속이 시리고 배가 시리고 등이 시리고 목 시리고 짱대기에 진짜 이게 시리고 다리 시리고 그렇게 되면 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이게 안 내려가고 체했는 느낌 여기서 붙이 막혔는 느낌 아 이것들이 진짜 나는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진짜 한의원에 한 천만 원치 돈을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제가 한 천만 원을 들여서 돈을 그만 했는데도 결국 몸이 차가워지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물론 양약은 당연 안 되고요. 그 병원에서 소변이 제가 1분간 한 세대로 계속 늘어댕겼거든요.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내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때 37이었나? 산후풍에 합병증이 또 오는 거예요. 또 허리 아프고 또 다리가 너무 땡기더만 또 나중에 그때 최대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고 그날 막 먹고 이제 12월 이제 연말에 막 이렇게 막 놀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막 주주주주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의원도 몇 군데 막 다니고 뭐 하면 한 다섯 군데 다니는 것 같아요. 도수치료고 오마치료 때마치료 다 하고 다녔는데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이게 아프니까 다리도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런 고통 속에 제가 한의원도 다녀도 안 되고 도수도 안 되고 심장도 덜렁거리고 잠도 안 오고 시리고 저리고 또 이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도 몇 번 찾아갔지만 원인도 모른다 하고 그냥 신경성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제가 예약을 잡았어요. 우리들 병원에 거기를 이제 예약을 잡고 이제 수술 병원에서 도와라대요 이렇게 터졌는데 왜 병원을 빨리 수술하냐 바로 내일 모레 수술하자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수술하겠다고 시간도 빨리 하라고 그래서 하고 이제 제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과정에 어떤 지인분들은 계속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수술 벌써부터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수술 한번 더 생각해봐라. 이럴 때 이 박사님이 아는 지인이 박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분이 제사 알아준다. 와, 대단하다. 그분 짱이다.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가 생각났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박사님 이제 전화번호를 수수문을 했어요. 수수문을 해서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그래서 박사님,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원인 제거 안 됩니다. 그 말 딱 한마디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기도 놓고 아직 젊잖아요. 살고 싶은 욕망은 강했기 때문에 그냥 의심조차 안 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장난침도 못 잤어요. 눕지도 뭐하고 앉지도 뭐하고 쓰리고 아리고 따갑고 완전 알죠?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완전 몸은 시렵고 이거는 말도 못할 정도고 이 부어 있고 배도 이게 안 빠져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빠져요. 그래가 한 달 있다가 박사님 만나고 프로그램대로 딱 시키는데 다 하니까 한 달 만에 바로 몸이 있잖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놀래. 그래서 제가 한 달하고 일한 것 같던 거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제가 이 경주센터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 또한 물론 제가 감사하지만 저희 엄마 아시죠? 우리 엄마 정말 어릴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잠도 못 자고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우리 엄마가 제가 백나에서 돈을 처음에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500씩까지 벌어서 엄마 제주도 모셔 여행 갔다가 엄마 일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술 안 하고 싶었지만 오빠가들이 내가 수술 안 하면 너 완전 미쳤다 사입이다. 그게 왜 디톡스가 왜 다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완전 또래라면서 아예 나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바로 엄마가 옛날보다 몸이 더 굳었거든요. 9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다리를 더 못 걸어요. 다리가 오그라져가지고 결국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우리 양의 장의 우리 약이 얼마나 우리 몸 안에 독인지 그거는 저는 정말 알고 있거든요. 그 박사님 강의에서도 이 자기 독이 그 약이 완전 독약을 조금씩 나눠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약 독이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을 위장에서 다 죽여버리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오성육부가 다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그 학이 금사기 전에 골다공증도 있었죠. 간에 염증이 있었죠. 신장에 그 염증도 엄청 소변 먹거나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런 염증 속에 장이 이게 우리 기본 통로가 막히면 얼마나 다른 장기들이 기능을 못해서 썩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의 내가 나았기 때문에 그러고 내 주위에 내가 시킨 대로 했던 사람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냥 병원은 절대로 아니야.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병원은 절대로 아니라는 원리가 딱 맞거든. 박사님 강의가 자연의 이치에서 접하면 다 맞아요. 남자와 여자 밀무가 쓸무 그다고 그랬잖아요. 자극이 있어야 애들이 성장통을 이렇게 우리 사업도 그렇거든요. 자극이 있어야 성장. 나는 솔직히 이게 하기 전부터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이 자극 또한 나는 성장할 거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또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면서 장인구들의 박사님의 믿음으로 제가 장촉을 딱 그때는 진짜 한 달 동안요 쇼파에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오그려가지고 진짜 이미 피지를 못 했는데 장촉을 하면서 서서히 제가 피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기본 이 통로가 장인 거예요. 이 장에서 얼마나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왜 박사님 강의 중에 장청내층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장에서 면역세포가 80%가 여기서 다 생성나고 호르몬, 세로토닌 있죠? 다 이게 뇌 전달 물질이에요. 결국 여기서 막히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는 갱년기가 오고 호르몬이 작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요 이 장의 면역에서 여기서 모든 게 안 되면 다른 장기들의 자궁 호르몬, 모든 호르몬들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차가워지는데 다른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독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변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거를, 뭐 일시적으로, 일반 식품들 있죠. 그 식품들에는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냉성이 좀 많아요.
근데 식물이라서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 냉성 또한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엔 잘 본다 하지만 근데 우리 박사님 프로그램에 풀고래 돌았다. 우리 몸에 우리 장도 무너질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장이 무너지면 유산균 부족도 아니에요. 식이섬유 부족도 아니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장이 깨어져 있을 때 깨어지는 것도 균형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다 영양소들이 조합이 돼야 이것도 움직이다라는 것을 제가 요번 장독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우리 종기 우렁만 지금 다 좋아졌어요. 장독하면서 이 몸이 살아나는 속도가 결국은 장이 살아나면은요 내가 살아나지만 장이 살아나면 또 간이 살아 이게 연결돼 있어. 우리 몸 자체가 이것만 사람들이 뭐 장이 뭔데 예를 들어 봐봐요. 고속도로 있죠. 막혀봐요. 소통이 원활할까요? 절대로 원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강에서 보면 생명봉사라고 처음에는 완전하게 살아났다가 서서히 있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는 건 다 배송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독 프로그램은 짱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독 프로그램은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이 이게 돼야 우리 꼬장육부가 잘 돌아가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내도 막히고 밑에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복부 냉기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의 독소로 인해서 우리 이게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80%가 그 박사님 강의에서 혈액으로 가고 방귀 20%가 방귀로 나오는데 방귀도 절대로 안 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독 프로그램 그냥 일반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그리고 일반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냉성 온수를 다양하게 조합하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하나 박사님께서 조율을 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거를 확실히 장을 확실히 뚫어야 다른 장부들이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통은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파는 거는 잘 안 뚫혀요. 우리는 프로그램 시중으로 들어가야 확실히 뚫힌다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요. 확신 갖게 해서 우리 장 프로그램 정말 좋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려서 우리 백날과 함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